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사당 안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는데요. 손에 잡히는 용기. 지난번에 입구까지만 왔다가 들어갔었는데 뭔가 용기가 있어야 되나 봐요. 일단 아래쪽에 뭔가 있으니 화살로 한번 써봤고요. 뭔가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긴 있네요. 올라갈 수 있나? 상자가 있다. 헐. 저 정도도 점프가 안 된다고? 토파지고요. 뭐 멈추고 가면 되죠. 냅다 풀어주고 점프가 템포 조금 느려서 다시 올라왔습니다. 뭐 써보면 알겠죠. 고대 코어. 문제는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? 옆에 올라가는 것까진 괜찮거든요. 폭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키를 잘못 눌렀어요. 여기랑 뭐네요? 이쯤이면은 역시나 한다는구나. 자,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. 이렇게 되면 두 번은 원격으로 건들 수 있으니까. 화살로
건대고 첫 번째를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왔죠? 네모 건드려서 올라오고 동그라미 건드려서 올라왔습니다. 여기가 한계인가요? 그래서 폭탄 맞고 위로 올라가라는 소린가? 설마 아니겠지. 일단 진짜 한 칸 모질래요.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또 왜 움직이고 있나? 아이고, 건드렸네. 좀 돌려놔야 되겠네. 이 상태에서 이 위카 넣으면은 좀 버그 올려나? 일단 지금 아까도 세 번째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애매하네요. 아닌가? 제일 아래서 시작했나? 지금 저 사이로 가면은 대박인데 올라가. 아이고 실패했어요.
어떻게 하라는 거니? 카비 안 잡히는데. 그냥 멈춰놔도 뭐. 딱히 대안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. 확실히 얘는 가만히 있네요. 아, 여기서 시작하면 딱 2벌이면 되는데. 자, 한 번 더.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이런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 한 칸 모질라네. 아, 뭐지? 뭘 놓치고 있는 거지? 이게 바로 손에 잡히는 용기구나. 미안. 이 생각을 못 해봤네. 이게 바로 손에 잡히는 용기네요. 저 레이저가 왜 있나 했더니 이렇게 쓰라고 했을 줄이야. 바로 저 끝으로 갈걸 그랬나? 여기 올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. 뭐 아무튼 이렇게 하나 또 해결했습니다. 끝났네요. 자, 밖으로 나갈게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안간데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다 도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오라이트 쪽도 갔고 시작의 돼지 쪽도 갔고요. 여긴 다 갔고. 세 개 다 갔고. 자, 그러면은, 여기 안 갔고요.
여긴 갔는데 왜 여긴 안 갔지? 시작의 대지 쪽, 여기 위도 갔는데. 자, 히라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거기네요. 꽃을 밟지 말라는 마음에 안 드는 사당. 축복의 지도. 흐름에 태우고. 무슨 흐름에 태우라는 거지? 일단 물이 흐르고 있어요. 일단 아무것도 없고, 뭐 대충 세워놓으면은 밑에 상자도 있겠다. 노파를 얻었고요. 뒤쪽에 뭐 보물상자 없었고. 뭐지 이거? 아, 폭탄이구나. 얼음화살. 왜 또 그쪽으로 던져? 방향은? 이 사이에 역시나 폭탄이 껴 있구나. 끝났습니다. 나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되나? 여기도 했고, 여기 위에도 했네요. 여긴 안 했겠지. 자, 야카마타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.
바로 들어갈게요. 커다란님,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. 역시나 자, 한번 지나가 볼까요? 기둥이 안 생기지? 기둥 생길 정도의 깊이가 안 되나? 하나, 둘, 셋. 하나, 셋, 넷. 둘, 셋, 넷. 다섯 번째 하고, 아이고. 타이밍은 맞았을 텐데. 성급했나봐요. 계속 쓰고 있는 대검. 대검이 세 개라. 개인적으로 활이 더 아깝기 때문에 장작을 두고 됐다. 대전의 검 세팅하고요. 보물상자 먹어야지. 무심해 대검 필요 없어요. 자, 옆방으로 들어왔고요. 문 틈에는 따로 없고. 왕가의 검 지금 있는 것도 안 쓰고 있... 폭탄인가? 폭발물일 것 같은데. 일단 들고 끝. 한 마리 더 있네요. 내려가야 되겠나 보네. 왠지 뒤집힐 것 같이 생긴 요.
뭔가 또 장치가 있네요. 망치도 있고. 보물상자. 고대의 코어. 여기로 떨어져서 문을 여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. 차이로가 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어. 한번 더. 자, 옆방으로 넘어왔고요. 뭐 이렇게 쓸데없이 넓은지. 이쪽은 오, 또 구멍이 엄청나게 크네요. 가운데로 가면 안 떨어지겠지. 버튼을 누르면 점프를 시켜주는 모양인데. 됐다. 1타 2피를 노려야 되는 모양. 점프시키고 정지시키고 점정. 아이고, 올때 시켜야죠. 아이고, 너무 늦었어. 아이고, 너무 빨리 했네요. 이것도 너무 늦었고. 요 정도 타이밍인데. 아이고, 너무 늦었어. 에이, 망했네요. 점프해갖고 밟고 있으면 안 되나?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. 넘어갔다. 이런 식으로 넘어갈 줄이야. 자, 다음은 뭘까요? 누르면 뭐 어떻게 돼? 아하. 자석이. 아니네. 그럼 때리는 거지 뭐. 자, 요걸로 계속 쓰고 있긴 한데.
이 정도면 충분하겠죠? 뭐 아직도 안 끝났어? 보물 상자가 또 있네요. 자, 일단 올라오면 끝인 것 같긴 한데, 와, 더럽게 넓다. 보니까 지금 뒤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. 그 얘기는 위에서 떨어지라는 얘긴데. 자, 보물 상자. 다이아몬드 나왔고요. 어차피 올라가야 돼. 쏘가야 되니까. 올라오고. 자, 밖으로 나갈게요. 지금 보물 상자 표시 있는 거 아까 안 먹은 거 테니까. 자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